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마음이 변한 거지? 아, 내가 좀 너무했구나. 이런 생각이 드신 건가? 글쎄. 어머, 정말 환상이세요. 이 바지하고 입으니까 옷이 더 돋보이는데요? 아버님 보시기도 그렇죠? 아, 저기. 여보, 어때요? 그게 그거지, 뭐하니? 저기, 얼만데요? 7만원인데요? 하나 빼드릴게요. 그럼 딱 30만원이네요? 내가 꼭 씌워야겠어? 아, 쓰는 김에 한 벌로 써요. 그래, 좋다.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. 그렇하든지. 어머, 아버님 너무 멋지시다. 보통 같이 오시면 막 못사게 그러시는데 아버님 정말 멋쟁이세요. 그런데 어머니, 이 신발 신으실 거 아니시죠? 아, 글쎄, 그냥 신어야지 뭐. 그럼 너무 이상하죠. 한번 신어보세요. 아이, 괜찮다니까. 됐어. 이건 구색맞춤으로 갖다 놓은 건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들여온 거예요. 편하고 좋아요. 안 사셔도 되니까 신어나 보세요. 아니, 저. 어떠세요? 딱 맞네. 아이고, 너무 편안하고? 어? 옷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아, 그래요? 아버님 어떠세요? 저, 집에 구두 있잖아. 아버님, 이왕 쏘시는 김에 확실하게 쏘세요. 구두까지 하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맞아 떨어지세요. 7만 원인데 7만 원만 더 쓰시면 되는데요, 뭐. 7만 원이나? 저기, 돈 없으면 카드 써요? 카드? 아, 거기 농협 카드 있잖아요. 저기요, 나 그냥 이거 신고 갈 테니까 이거는 싸져요. 어머, 그러세요. 옷도 입고 가세요. 그래요. 어, 너무 고우세요. 아, 편하네. 편하네. 밥값은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말아요. 아, 비싼 옷까지 얻어 입었으니까 밥값은 내가 낸다고요. 그 돈은 뭐 어디 공짜 돈이야? 네,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네요. 허영에 들떠가지고는. 자, 마시나 봐요. 아유, 됐어. 아,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빙글거려? 아니,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데 왜 그래요? 나 바가지 씌워서 기분 좋아 죽겠어? 아유,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? 아, 이뻐서 그래요.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셔. 아유, 고마워요. 아이고, 두 분이 어디 같이 다녀오시는가 봐요. 아, 예, 저 시내에 좀 다녀왔어요. 아, 그럼 예. 뭐, 밭에 갔다 오는 길이냐? 아, 한 바퀴 돌고. 자,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? 좋은 일은 무슨? 아이, 안 사도 얼굴이 활짝 피셨는데. 돈만 털렸다. 야, 소매치기 당했냐? 그게 아니고 바가지 썼다는 얘기야. 봄나들이 두 번만 갔다가는 아주 쪽박사게 생겼다. 아이, 그 아니다. 뭐 하는 거야? 아, 보다시피 다 됐다. 다들 어디 가고? 아, 지훈이.